지난 45년 동안 동네 야유 탈과 탈놀이 재현에 몸과 마음을 바쳐온 동네 야유 탈장인 무형문화재 제18호 천재동. 부산에 있는 그의 작업실은 희로애락의 인생사를 연출한 걸쭉한 한마당 탈놀이판을 연상케 하는 탈바가지들의 온갖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통의 맥을 이어온 천재동은 바로 이곳에서 자신이 그려낸 우리의 모습과 얘기를 나누며 눈물과 웃음의 해악과 풍자를 타로 위에 새겨넣습니다. 그의 손끝 하나하나의 움직임에서 바로 한국인의 모습, 우리들의 얘기가 담겨집니다. 탈 춤추는 사람들과 함께 고증을 통해 원형의 동네 야유 탈을 만드는데 성공한 그는 길놀이의 행렬도를 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탈 중에서 가장 크고 동네 야유 탈 11가지 종류 중에서도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말뚝이. 이 말뚝이는 그 부위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부릅뜬 눈과 군우선 귀는 부녀자를 밝히는 양반을 상징합니다.